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 6월 첫날이자 2022 지방선거 날인 수요일은 오전에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낚시하러 가기 좋은 날이지만 우리 지역, 나아가 우리나라를 위해 소중한 한 표 꼭 선사하고 출조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따뜻해 수온도 올라가고 있어 다양한 어종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바람도 가벼워 출조 나서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바다 낚시 지수는 삼색불이 다 들어오지만 대체로 무난한 보통이 뜨겠고요. 오후에도 포인트 잡기 어렵지 않겠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죠. 먼저 서해안은 경고등이 뜬 곳들이 있습니다. 낚싯대를 던질 수 있을 정도로 바람은 불지만 물결이 약간 오른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오후에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면서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나쁨을 띠는 상왕등도와 하조도에서는 대상어종인 돌돔과 물대합이 좋은 편이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죠. 남해안은 오전에 긍정적인 지수가 더 많이 뜨겠습니다. 가까운 곳으로 발걸음을 향하시면 되겠는데요.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물결은 0.5m 안팎으로 약간 일겠지만요. 오히려 어류들의 활동성을 높여줄 수 있겠습니다. 거제도로 호주왕을 보이는 볼락낚시 가보시죠. 동해안은 모든 포인트에서 보통이 나타나겠습니다. 포인트 잡기 무난하겠고요. 다만 수요일 오전까지 강원 영동으로는 바람이 순간적으로 초속 15m 내외로 강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에도 약간 부는 바람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에는 갑오징어와 야간 문어낚시에 조항이 좋다는 점 참고하시죠. 제주 연안은 전반적으로 산들바람이 불겠습니다. 추자도에서 물결이 약간 일겠고요. 오후 지수 보시면 김녕에서 매우 좋음까지도 보이며 여유로운 낚시 즐길 수 있겠습니다. 약간 이는 물결에서는 어류들이 활발히 활동해서 입질을 많이 받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대상어종인 뱅해동과는 물대합이 굉장히 좋겠습니다. 내일의 바다낚시 지수였습니다.